경남 창원의 한 파출소 앞. 39살 이 다감 씨가 3살 난 딸아이를 안고 파출소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옵니다. 인근 시장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 아이가 의식을 잃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. 당시 아이의 체온은 39도가 넘어 치료가 늦어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. 경찰은 서둘러 엄마 이 씨와 아이들을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합니다. 또 병원에 미리 전화를 걸어 응급환자 후송을 알립니다. 신속하게 데리고 가면서 보호자와 어린 아이 자녀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하지만 오후 6시 퇴근길 차량 정체가 심한 상황. 그 순간 기적처럼 차들이 하나 둘 길을 비켜줍니다. 순찰차는 파출소에서 4km 떨어진 병원까지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. 경찰의 신속한 대처와 시민들의 양보로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감사했어요. 그는 말로 어떻게 못하겠어요.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. 진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.